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사상 처음 5만 달러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5만 2천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반면 국내 증시는 횡보세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유동성이 가상화폐로 쏠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신고가 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개당 4,900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이 최근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000% 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로도 쏠리고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2030 MZ세대가 정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투자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를 비롯해 앨런 하워드, 폴트드 존스 등 헤지펀드 거물들을 비롯한 뉴욕 멜론은행,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월가의 주류 금융기관들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상승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 지속되는 저금리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급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움직임, 이게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5억 달러치 비트코인 투자와 결제 방안 고려 소식에 최근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6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이자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보다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 전문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은 기업과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3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인 캐시 우드는 더 많은 기업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20만 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고든 트레이딩 애널리시스닷컴 창립자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 진입에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77명의 기업 재무담당 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은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6%고 연내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답변을 대부분 내놨는데 이들의 84%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짚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 책임자 알렉산더 반트는 기업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빠른 확산은 어렵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뭐 주류로 자리 잡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느덧 시총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텐센트나 페이스북, 테슬라, 알리바바, 버크셔 해서웨이, TSMC, 삼성, 비자, JP모건 체이스 등을 모두 앞지르고 있는 시총 규모입니다.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또 그에 맞서서 거품론이나 변동성 우려 등과 같은 비관론도 만만찮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놓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많게는 20에서 30만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30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티은행은 비트코인이 올해 31만 달러까지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JP모건은 장기적으로 14만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JP모건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약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가격 수준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올해 움직임은 투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렉산더 벤트 가트너 리서치 실장은 가상자산이 최근 5년간 보여준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기엔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나 가상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미국 연준 총재는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러가 이미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라는 점이라며 가상화폐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 하면 떠오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라이트코인, 에이브, 스시스왑, 도지코인 등 또 요즘의 주요 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엉망진창 기업인으로 알려진 마크 큐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더리움 선물을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 들어 눈에 띄게 치솟은 가상화폐로 도지코인이 꼽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면서 올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의 운영사이자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페이코인이 간밤 2000%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날의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날 핀테크는 오는 4월부터는 국내 6만여 개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을 통해서 비트코인 간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코인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보관,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나 랜딩 서비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까지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의 알트코인으로는 플레이드 퀴즈톡, 마로, 메디블록, 메타디움, 보라, 썸싱, 코박 토큰 등 가상화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 방법 조금 일러주실까요? 네, 직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국내 거래소 중에 어피트, 빗썸, 코빗 등이 있어요. 여기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서 가입을 한 뒤에 각종 코인을 원하는 만큼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펀드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게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지금 전날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35조 원에 달하면서 1년 전과 대비해서 10배 이상 불어난 상태입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트래커 EUR도 있고요. 또 작년 12월에 출시된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등 핀테크 ETF들 역시 관련 상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쉐어링 ETF도 있고 글로벌 X 핀테크 ETF나 ETF MG 프라임 모바일 페이먼트,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등이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이 나왔듯이 그 페이코인을 발행한 다날 핀테크의 모기업 다날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와 같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코인이 상승할 경우에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해외 기업 중에서는 스퀘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페이팔, 갤럭시 디지털 등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가상화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